안녕하세요. 복선 재테크의 피치데드입니다. 2020년 5월 미국 주식 투자 일기를 영상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저희 딸아이한테는 3.96달러의 배당금이 지급이 됐고요. AT&T에서 3.54달러, 스타벅스에서 0.41달러가 입금이 됐습니다. 다 세후 금액이고요. 저의 계좌에는 이번 달에 898달러, 약 900달러가 입금이 됐고요. 알트리아 그룹에서 510달러, AT&T에서 280달러,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106달러, 그리고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 다이아에서 1.11달러가 입금이 됐습니다. 메인스트리트 캐피탈과 다이아는 매월 배당을 주는 월배당 ETF와 주식이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약 902달러 정도가 입금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추가로 매수로 이 배당금과 저의 추가 금을 더 지원해서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일단 저의 딸아이 계좌에는 AT&T 두 주에서 61달러 추가 매수를 해줬고요. 나스닥 우량주로 구성된 QQQ ETF를 한 주 매수해줬습니다. 231달러에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토탈 매수 금액은 292달러. 그리고 저의 계좌에는 QQQ ETF죠. 5주를 매수했고 총 매수 금액은 1117달러입니다. 다이아는 총 3주를 매수를 했고요. 매수 금액은 742달러. 그 다음에 배당으로 받은 금액으로는 기술주 XLK ETF 한주 96달러 매수를 했고요. SPYG 21주 단가 40달러씩 해서 859달러. 그래서 도합 5월 매수 총 금액은 2,814달러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한 900달러 정도는 배당금으로 매수를 했으니까요. 약 1,900달러 정도는 저의 순투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저희 딸아이 계좌 초등학교 3학년인 피치의 계좌를 보면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2.21%네요. 수익률 그 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의 적립식 계좌, 저의 적립식 계좌는 지난달에 이어서 플러스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플러스 폭이 약간 늘었어요. 5.24%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달러로 보면 한 447달러 정도가 수익을 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의 레버리지 계좌죠. 제가 대출을 이용해서 세 가지 종목을 배당주를 매수를 했고 그 배당금으로는 기술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락폭을 많이 만회를 해서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14.61%, 평가 금액이 달러 기준으로 한 11,245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4%인데요. 원화 기준으로는 이 환 차익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수익률이 더 작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더 작습니다. 환차익이 조금 이익이 났다는 거죠. 이렇게 저의 지금 계좌는 계속 배당금으로 기술주를 추가 매수하고 또 저의 투자원금을 적립식으로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15년을 계획을 하고 투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월달부터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2, 3, 4, 5, 4개월이 지났고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지 이제 네 번째 미국 주식 투자 일기를 월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독자 수가 93명이지만 언젠간 1000명이 넘을 날이 오겠죠. 그때쯤 되면 저의 계좌도 엄청 불어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소시민이 큰 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제 계좌를 계속 불려나가는 모습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의 영상을 볼제 딸아이에게 이번 달에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엄마 아빠는 항상 너의 뒤에서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꼭 필요하다.